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강도가 침입해 4분 만에 현금 1억 1천만 원을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6시간 반 만에 검거됐는데 인근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급히 걸어갑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을 위협해 금고 안에서 돈을 챙깁니다. 돈다발을 가방에 담으며 뛰어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납니다. 4분 만에 범행이 끝납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 1천만 원을 빼앗은 49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평소 직원들이 출퇴근에 이용하는 이 뒷문을 노렸습니다. 야외 화장실에 45분 동안 숨어서 가장 먼저 출근하던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무인 경비 시스템이라 경비원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새마을금고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살아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전문은 저녁에 전문 들어와서 오고요. 다시 9시에 문을 여는 거죠. 바닥에 숨어있다 나왔다고 하던데. 김 씨는 오토바이 번호판까지 가리고 달아난 뒤 승용차로 갈아탔습니다. 하지만 CCTV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청테이프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통해서 오토바이 동선을 확인했고. 김 씨는 경남 거제의 한 모텔에 숨었습니다. 경찰은 샤워를 하려던 김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먼저 범죄를 꿈꿨던 김 씨의 은행 강도 행각은 6시간 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